스투시코 하라고? 단가 안 맞지. 단가 안 맞지. 10만원짜리 티셔츠를. 까비. 와, 지리네 이거. 치즈가 굳었는데요? 치즈가 굳었어요? 에이. 이거? 에이, 근데 묶어서 배달해야 배달기사 돈 버는 거니까 그냥 저기에서 먹자. 어쩔 수 없지. 어. 너랑 나랑 좀 벌어서 먹어야 될 거야 이거. 바로 쳐먹지 마. 아니 오매불망 한 시간 동안 이거 기다렸는데 먹지 말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에바지. 아, 에바야. 그게 아니라 너랑 나랑 조그만 앞접시 그걸로 이렇게 조금 떠가고 조금 떠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나눠 먹자 이 말이야. 형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열받게 하지 말고. 알겠어, 알겠어. 어. 아이고. 다 먹고 쿠션 보자. 나이다. 아니다. 식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새끼들은 발로 미간을 세게 걷어 차가지고 함몰시켜야 될 인간들이야. 미리 얘기한다. 이거 넣어서 비벼야 돼요. 간장 비빔 국 쓰면서. 일부러 안 넣었어요. 내가 할게. 예, 그 양에 좀 맞춰가지고 간에 맞춰가지고. 추억의 간장 국수. 간장 비빔 국수. 얼음이 들어있더라고요. 어, 잠깐만. 예? 아. 야, 이거 돈가스소스잖아. 아, 이거 맞아요. 간장비빔 돈가스소스 여기 있어요. 여기 맞아? 있다니까요, 돈가스소스. 제가 그것도 구분 못하는 바본 줄 아십니까, 형님. 어? 쉴드 아니라고? 아, 말장난하네 또. 아, 뭐 먹어야지. 아, 진짜 먹어야지. 야, 짜증나. 아, 왜 그래. 야, 국수 좀 끓여라. 이게 뭐냐? 예? 미지근하잖아. 너 그 상태로 바로 담갔지 지금. 미지근하. 아, 끓여. 에바야. 야, 이거 김도 모락모락 안 나는 국수를 다 식어가는 국수를 먹는 거는 진짜 아무리 귀찮아도 이 사람아 이건 해야지. 뭐? 뜨거워요. 만져보시면. 안 뜨거워요. 별로 안 뜨거워요. 후후 불어 먹어야지. 아, 근데 진짜 좀 먹자. 아, 시간 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이, 건들지 마. 나 이제 나 좀 먹고 컨텐츠도 하고 그래야지. 이거 지금 오프닝만 지금 뭐 2시간 넘게 지금 방송 저 하는데 나도 입에 단내가 나고. 아이, 좀 도와줘. 에이, 진짜 식사 누가 좀 한번 싸주자. 아유, 나 좀 먹자. 아, 찐텐 나오지. 배고파. 저거 끓이면 진짜 튀김 우동 될 텐데 괜찮아? 아이, 그렇게까지 오빠. 아이, 저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빨리 저기 식사나 줘봐봐. 아, 진짜로. 어, 양양은 왜 저런 선택을 했지? 어. 못 먹으면 좀 찐텐 나오지. 이런 것이 바로 그림 의적. 어? 저 뭐 14시사에 좀 줘봐봐. 아니, 나 진짜로 먹어야지. 나 방송하지. 이거 진짜
이거 존나 맛있겠다. 야, 추억의 간장 비빔국수가 훨씬 맛있겠네 이거. 이야 우리 바다가 역시 나를 생각해주는 바다 짱 고마워. 우리 바다 짱. 아이고 나이다. 한 입 좀 먹어보자. 아, 저 식사 싫어.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 진짜로 억텐이 아니라 진짜로다가. 왜냐면 난 좀 먹자. 에?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 인정해 안 해? 야 추억의 비빔국수. 예 간장 비빔국수 좀 보세요. 이거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이거? 아 이런 개새끼. 야 이 개새끼야. 야이또 고마워. 이거 이제 먹는 거야. 맛있네. 야 계란 약간 간장 계란 느낌 나네. 새우장에 들어있는 간장 계란 요거 맛있겠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대단하다. 기우. 마지막으로 밥 먹은 게 아침에 주영이가 차려준 밥상.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는 걸? 아니다. 그러고 나서 피자를 시켜 먹었지. 그렇죠. 그 피자. 피자가 마지막 끼니였지. 점심밥. 그럼 배고프면 하지. 10시간 정도 만에 먹는 건데. 아이 국수 이래야지. 김 모락모락 나잖아. 일단 이거 한번 때려봐. 존내 맛있다. 방지 좀 바꾸자. 얼어서 먹은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국수 두 배대. 어우 이거 간장 비빔국수 존나 맛있네. 무슨 맛일까 좀 궁금하긴 하네. 맛있어 확실히 맛있어. 맛이 어떻노? 먹을만하지? 응? 맛있네. 국자 없노? 야 이거 뭐 숟가락으로 먹을 순 없잖아. 나 국자 가져오기 전에 비빔국수 싸가지 없네 이 개새끼 이거. 응?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어떤 애드립이 나올지 몰라서 그때그때 맞는 애드립을 했더니 좀 웃음이 나와버리는구만. 응?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 국자를 이딴 걸 가져와서 그렇지. 예? 자, 좋다. 야. 반대로 가시면 되죠. 야. 기가 막히네. 이거 보세요, 이거. 잔치국수입니다, 이것이. 배춧값 올랐다고 김치 안 갖다 주는 거야? 야, 씨발 정말 야박하다. 맞잖아. 아니, 너 말고. 네, 맞아. 야. 근데 원래 국수집에 김치 같이 나오지 않나요? 안 주는 거야 지금. 배춧값 올랐다고. 저희 김치 먹어. 됐어. 안 해도 돼. 아. 이건 좀 뿜을 것 같은데요. Holy fucking shit. 식도 상태가. 맛있습니다. 돈까스는 손이 안 가요. 굳어가지고. 이거 좀 돌릴까요? 돌릴까요 이거? 돌리고. 맛있네. 어우, 맛있다. 기가 막히는구만. 간장 비빔 국수도 맛있습니다. 아우, 맛있습니다. 아우, 100개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네. 국물 다 먹어버려야겠다. 내일 점심은 국수다 시발. 야. 나는 잡념는 남자. 가슴이 피로 끓는 상남자. 이건가? 한 번 더 써야 합니다. 하지마, 그거 하지마. 아유, 별풍선 고맙긴 한데 하지마. 스택 두 번 쌓였어. 이 문화에 대해서 양양이가 잘 모를 수 있는데 두 번 쌓잖아. 이제 실도 풀리고 이제 식사 실었으면은 진짜 그거지. 근데 거지마. 다 먹었어요. 그리고 다 먹었어. 미안한데. 야. 어우. 비빔국수에 다 먹어버릴게 일단. 예. 우리에겐 돈까스가 있잖아. 그럼. 맛있습니다. 한 번 더. 100개 쏘면 해줄게. 18 843개를. 와, 뭐? 뭐고? 양양이 843개. 이야, 양양. 843이 무슨 의미냐고? 뭘로? 많이 쏘긴 많이 쌌는데. 죄송합니다. 뿌리버니까 이 소스를? 랄파 방금 내 발을 밟았는데. 네.
먹다 보니까 기분도 안 나쁘고 다리 감각도 없어. 난 돼지인가 봐. 난 돼지야. 육추심이 없어. 아 맛있잖아. 퍼킹 치즈 돈가스 퍼킹 치즈 돈가스 부어버려 너무하네 찾아버려 너무해? 맛있습니다! 아아아아 응 했지? 바다가 부탁한 거라 높은 선에 바로 해줍니다 밥 드시죠? 어? 왜? 몰랐어? 뽀뽀 한 번 더 해주세요 뽀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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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돈가스 전문점 아닌 것 같아요 냉동이 있지 뭐 네, 냉동이죠 나름 그냥 10,000원짜리면 10,000원값 해야지 그게 맞지 국주 맛있네. 헤헤, 잔치 국주예요. 내 수염 안 주고 자기가 다 먹네. 좀 덕분에 우리 욕심 다소 났다. 주영이 어머니께서 방송 보시냐고? 보실 수도 있지. 근데 이걸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야, 전마 돈 잘 버네. 전마 돈 잘 버네. 내 딸 굶겨 죽일 일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의 생활력으로 보지 않을까? 응? 현실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이하 1415 마련내 하시겠지. BJ 엄마는 BJ 아들을 이해해 줄 거야. 라이프랑 같이 먹는다는 명분 걸고 많이 시켜서 혼자 다 먹네 너 돈 부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겁나 썩어 와 너무 부럽다 와 반죽을 지내 들어봐라. 아니 방지에도 써 있듯이. 또 날로 형 처음 인사드립니다. 날로가 아니라 날프야. 방지에도 써 있듯이 치즈 폭탄 돈가스 내가 치즈 존나 많긴 하다. 네. 아니 괜찮은데? 폭탄이긴 하네요. 붓고 있어요 또. 치즈 말로 안 되긴 한다. 잘 먹었다. 난 배부르다. 다 드셨어요? 추울게요. 다 먹어 일단.
앉아서 다 먹어. 저기 가서 먹으면 돼. 앉아서 좀 먹고 저기 하지. 네 자리까지 또 가져가서 또 먹고 그러고 아니죠. 할래? 저는... 여기서 먹어 그냥 괜찮아. 저는 마지막이에요 이게. 아 남겨도 되는데 지 자리로 가서 또 이러고 먹는다니까. 아 뭐. 아 뭐. 그래요. 코카인? 지금 해버려야겠다. 왜 앞섬이 블루캐시였어요? 뭔 소리세요? 앞섬이 너무 블루캐시였는데? 뭔 소리세요? 그만 좀 해. 뭐해? 잘 먹었습니다. 라이프 덩카시 시키노 기우키우. 조심해. 잘 쳤지? 진짜 규공그답체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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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이거 인정해야 돼. 이것도 책상에 내가 닦을게. 그만해 이제. 오빠 차? 아 오빠 그거? 그래 누가 천 개만 싸봐 바로 보여줄게. 그건 진짜 잘 줄 수 있어. 동선 다 파악하고 약간 연구했거든? 이럴 때 운동하고 돈 벌고 일석이조지. 뒷바차했어 진짜로. 그 얼큰한 여성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 진짜. 누가 딱 천 개 싹 야무지게 쏘면 정말 하하호호 웃을 수 있어. 과거의 코트가 지금의 코트를 보면 뭐라고 할까? 자랑스럽다. 열심히 살고 있구나 아직도. 내 차례인가? 간다.